아, 보성소방서. 저곳에 오늘 의미 있는 또, 예, 헌혈차가 또 갔다 왔는데. 네, 그쵸.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. 네. 요즘에 전국 코로나로 인해서 혈액이 부족한다는 소식을 듣고 전남 소방본부와 전라남도 우용소방연합회가 헌혈 릴레이를 시작하였습니다. 찾아가는 헌혈 버스가 있어서, 예, 편리하긴 하죠. 그쵸. 저 건강 문진을 통과해야 됩니다. 맞습니다. 예, 다 되는 게 아니에요. 아,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지금 헌혈하시네요. 그러니까요. 아, 이게 보통 일은 이렇게 다짐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. 영서방병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헌혈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마음이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합니다. 소방대원들뿐만 아니라 또 시민들도 함께 참여하셨어요. 네. 같이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가지고 서로 같이 이 얘기를 좀 슬기롭게 극복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지금 수술대 위에서 혈액을 이렇게 기다리신 분들은 얼마나 또 애가 타겠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네. 정말 큰일 하신 거예요. 60여 명이나 참여하셨구나.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네요. 네. 다들 꽂으면 앉았을 때 괜찮으세요? 내려가셔서 이유도 볼 수 있어요. 전해질을 보충해야 되거든요. 그렇죠. 네. 어지러울 수도 있고요. 헌혈한 다음에 좀 잘 먹어야 됩니다. 맞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증세하고요. 네, 조금 앉아 계시고요. 저 헌혈 증서 받을 때 뿌듯해요. 그렇죠. 네. 평상시 헌혈 자주 못 하는데 사무실에서 단체로 한다고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. 아, 뿌듯하죠. 기분 좋고요. 제 헌혈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21일부터 순천시를 시작으로 22개 시군 모든 의용소방대와 소방가족이 동참하여 이 행사가 전국으로 퍼져 어려운 혈액이 부족한 위급 환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릴레이가 되었으면 합니다. 국민들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혈액 확보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. 이럴 때일수록 우리 건강한 국민분들이 더 적절히 혈액을 통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코로나19로 예, 걱정은 됩니다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나눔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뒤로 물리면 안 되겠죠? 맞습니다. 네.